전남에서 대형 행사들이 열리고 있거나 앞으로도 계속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랬듯이 협주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에게 행사 입장권 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항구축제에 사용했던 목선을 사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포시가 조선 장인이 건조한 거북선을 무단 적치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늘 목포대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외교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발대식을 열고 체전 성공 대처를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에서 대형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항상 반복돼 왔듯 입장권 판매 공무원들이 또 동원되고 있습니다. 협조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행사 입장권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12일부터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11일 동안 열립니다. 지난달 7일 전라남도가 전남 22개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목은 농업박람회 홍보와 입장권 사전 예매 협조 요청. 입장권 사전 할인 판매 기간과 함께 가격도 나와 있는데 실상은 각 시군에게 입장권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또 왔었죠. 공문 20개 날 협조해가지고. 협조해달라는 그 뜻이죠. 해달라, 사달라 그 뜻이죠. 전남의 한 지자체가 만든 자료입니다. 농업박람회 입장권 9만 2천 매 가운데 이 지자체가 배정받은 입장권 수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 그리고 해당 시군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가 힘들어 입장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죠, 사실. 상급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하면.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축제 홍보를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배정된 입장권 가운데 남은 편은 회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시군별로 이제 그 자율 판매하게끔 미리 이렇게 기부를 좀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율 판매 안 된 부분은 전량 다 당연히 다 회수를 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일선 시군에서는 입장권을 반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9월 1일 개막한 국제 수묵 비엔날레도 행사 시작 전 비슷한 형태의 입장권 구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묵 비엔날레는 시군에다가 그 할당을 줘가지고 시군에서 그 각 돈 주고 무료로 나와줘. 이에 대해 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22개 시군 인구수에 맞춰 입장권을 배분한 것일 뿐이라며 강매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은 부담 느끼지 말고 파는 데까지만 팔아주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구수도 배분하고 문화예술 파트 쪽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죠. 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재정 여건에 따라 대응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재정이 풍부한 곳은 자체 예산으로 입장권을 구입한 뒤 산하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그냥 나눠주기도 합니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곳은 결국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눈치를 보고 받으면은 팔아줘야지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수월하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갈 경우 상시 학습을 인정해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행사장 방문 실적 채우기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매가 아닌 협조 요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대형 행사 개최 때마다 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가 항구축제에 사용했던 목선을 사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포시가 도 지정 조선 장인이 건조한 거북선을 무단 적치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항구축제 참가자들이 목선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두 척의 목선은 목포시가 3,600여만 원을 들여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을 마지막으로 항구축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척의 선박은 어디로 갔을까? 목포시의 한 목재소 야적장. 자풀에 뒤덮여 선박 두 척이 방치돼 있습니다. 항구축제에 사용했던 바로 그 목선으로
3년이 다 돼가도록 이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구 축제가 열리지 않으면서 목포시가 잠시 맡겨뒀지만 그 뒤로 관심이 끊겼습니다. 물도 깎아내 지금 그거 지금 뭐 보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세장할 것도 아니고 여기 키가 더 땅이 많잖아요. 목포시 재산이 사유지에 이처럼 무단 방치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모순적인 상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3명밖에 없는 도지정 조선장인 심정우 장인. 3년 전 항구축제에 사용하기를 바라며 사비를 들여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않으면서 거북선은 목포시와 협의를 거쳐 해안도로 인도에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지난 11일 이 거북선이 무단 적치물이라며 뒤늦게 철거를 요구해 조선장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상당 앞서 정말로 내가 왜 조선장이 됐는가 그 생각도 들고 빨리 체험을 했었겠다 그 생각밖에 안 됐다. 지난 6월 열린 목포시의 시정질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목포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의 맥이 지금 끊어져가는 절실한 이 현실에 시에서 너무나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장인의 작품을 무단 적치물로 취급하는 목포시가 정작 자신들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최근 5년간 수온 등 해황정보와 기상청 일기예보 등을 분석해 전남 각 지역별 올해 김 양식 채묘 적기를 누리집에 안내했습니다. 이빠디 돌김의 경우 진도는 21일 이후, 장흥은 10월 1일 이후, 목포 신안 무안은 10월 3일 이후를 채묘 적기로 예측했으며 모문이 돌김과 일반 김의 지역별 채묘 적기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도 해역에서 지난달 14일 고수온주의보를 시작으로 특보 상황이 한 달 이상 유지되면서 양식생물 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고수온 피해는 완도 지역 30어가 40만 8천 마리로 피해액이 31억 1천만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광어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우 전남지사는 완도 구내면의 광어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피해 어업인의 재개를 위해 조속히 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오늘 목포대 초청 특강에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은 외교에서 나온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외교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의 특강에는 학생과 교직원, 지지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미중 간 경쟁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한반도 안전보장 전략을 경청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강연 후 저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 사인회를 가졌고 내일은 장성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남 지역 의사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방문진료에 참여한 의사는 모두 722명으로 이 가운데 49.2%가 서울 경기 지역에 분포했으며 전남은 의사 1명, 한의사 12명 등 13명에 그쳐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지원책과 통합적인 케어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배치될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체전 자원봉사자들이 발대식을 열고 체전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의 이니셜과 타오르는 성화로 표현한 전국체전 상징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서 찾아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을 20여일 앞두고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성화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일선에서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 양대 체전 송곡중립 개최와 목포시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 남도사랑봉사단과 봉사하는 단체에서 참여하게 됐고요. 당초 3천 명을 목표로 모집했지만 4천 명 이상이 지원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던 전국체전 자원봉사단. 만 18세부터 81세까지 폭넓은 연령층에서 참여합니다. 최종 선발된 4,028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경기 운영과 경기장 안내, 개폐회식, 의료와 장애인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 역할은 물론 고객 응대와 소양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 처치 요령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전라남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널리 알리면서 또 지역경제와 관광을 통해서 전라남도 대도약의 멋진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조직위원회도 총회를 열고 경기 운영과 손님 맞이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 개최지 목포를 중심으로 49개 종목이 펼쳐질 전국체전.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도민화합체전, 국민감동체전으로 만들기 위한 각 분야별 준비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서남권 해양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 서남권 발전 SRL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세안대 목포대, 목포해양대가 주최하고 세안대 SRL 레저특화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산업계에서 참여해 서남권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심포지엄 개최에 앞서 제5차 원동컵 국제 세일링 랠리 대회 원양 경기에 참가 요트들이 이양선 도착지인 목포항에 도착해 환영을 받았습니다. 목포 MBC 역전사옥 이전을 기념한 보이는 라디오 공개 방송이 목포 MBC 1층 오픈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임사랑 아나운서 진행으로 초대 가수 송민준, 김명선이 출연했습니다. 목포 MBC 보이는 라디오 공개 방송은 추석 연휴 전까지 평일 저녁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되며 다음 날 목포 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녹음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월드 고스쿼리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4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월드 고스쿼리는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과 관리,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 부여 등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중국인 단체 관광 유치에 2차 전지 분야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김 지사는 상하이시에서 시정부 고위급과 회담을 갖는 데 이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설명회를 열고 중국 동방항공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상하이 무안간 정기 노선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특별방범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은 특별방범활동 기간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명절 주요 범죄 발생 장소와 취약시설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도민 불안감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동대 등을 집중 투입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명절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현행범 체포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